에린이가 곰돌이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일어나네요. 통통통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에린이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엄마 곁에 털썩 앉으며 말하네요. 나도 첼로 연주할 거야. 그래? 그러자 엄마는 에린이 말을 잘 들어줘요. 에린이는 엄마와 함께 연주하는 것이 좋아서 씩씩하게 연주해요. 엄마도 기분이 좋아 보이죠? 엄마가 첼로를 연주하면 에린은 실로폰을 치거나 아빠처럼 하모니카를 불거나 피콜로를 불기도 하고 키보드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오늘은 첼로를 연주하는 엄마처럼 첼로를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첼로처럼 가슴에 안고 연주하지요. 엄마가 에린을 보며 미소 짓네요. 저녁쯤 차를 마시며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에린이에게 첼로를 사줘야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아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린이 투덜거려요. 아빠, 나 다 컸어. 그리고는 맛있는 빵도 먹다 말고 퉁퉁퉁 걸어가요. 어딜 가는 거지? 엄마와 아빠는 궁금했어요. 아빠, 나 엄마처럼 연주할 수 있어. 이것 봐, 나 다 컸어. 에린이 바이올린을 들고 오며 당당하게 말해요.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아주 열심히 연주를 하는 에린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가 마주보고 웃네요. 에린이 어느새 이렇게 컸지? 첼로 사줘도 되겠어? 아빠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야이! 에린이 기뻐 소리쳤어요. 며칠 후 엄마가 에린이 첼로를 사왔어요. 아주 작은 첼로지만 에린이보다 크지요.
엄마가 에린이에게 첼로 연주를 가르쳐요. 첼로는 편안하게 안아야 해. 내가 편해야 첼로도 좋은 소리를 내거든. 에린이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첼로를 편하게 안고 엄마와 함께 연주하며 첼로를 배워요. 혼자 연습하기도 하지요.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참아요. 휴, 듣기 좋은 첼로 소리를 내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에린은 연습을 계속하지요. 난 멋지게 연주할 거야. 자주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요. 멋진 음악을 연주하려고요. 소리의 바다에서 진주 같은 소리가 영롱하게 울려 나올 때까지 소리를 다듬어요. 악보에 그려진 음표가 가리키는 소리에 닿았다 멀어지고 멀어졌다 다시 가까이 가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 가지요. 멋진 연주가 끝나면 인사도 멋있게 해야겠죠?